파인애플. 아, 요거 좋다. 자, 토마토. 자, 아보카도. 자, 치즈. 이게 가장 중요하죠? 햄버거 패티, 햄버거 번. 자, 카트 안에 담은 거는 오늘 그 하와이 버거 따라잡게 할 수 있는 안에 들어가는 부속 재료들입니다. 뭐 파인애플 보이시죠? 그리고 양파, 아보카도, 토마토, 그 가장 중요한 햄버거 패티. 이건 뭐 감자튀김 할 거, 그리고 햄버거 번, 슬라이스 치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집으로 가서 요리하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하와이안 스타일 햄버거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재료들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한국에서도 하와이 그리우신 분들은 그래서 쉽게 만들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 돌린 지 한 10분 됐거든요, 에어프라이에. 그래서 한번 뒤집어 주려고요. 이제 다 됐어요. 오, 잘 익었다. 여러분, 하와이 버거는 이렇게 파인애플을 그릴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맛이 제대로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집에서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올려서 녹으면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햄버거 재료가 이제 다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립해서 먹겠습니다. 자, 닐리님은 어떤 버거를 만들어서 드실 거예요? 네, 저는 아보카도 버거 만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양상추를 올리고 햄버거 패리를 올릴게요. 그다음 토마토를 올릴까? 토마토. 그다음에 그릴드 어니언을 조금 올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보카도 버거의 핵심인 아보카도를 여기다 올릴게요. 오, 푸짐한데요? 네, 아보카도를 완전 반쪽 다 들어갔어요. 오. 네, 그리고 이제 뚜껑을 덮어서 먹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네, 마루님은 어떤 버거 만드실 거예요? 저는 닐리님 이제 그 아보카도 버거를 했으니까 네. 저는 이제 파인애플 버거를 할게요. 네. 먼저 상추를 네. 큼직하게 넣고 그 다음에 햄버거 패리를 넣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 버거는 요 그릴드 파인애플을 넣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건 통조림 캔에 있는 걸 넣으면 안 돼요. 생 파인애플을 넣어야 되고 자 이제 이걸 넣고 또 여기에 그릴드 어니언 양파 구운 거 넣고 여러분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잠깐만요. 이걸 제가 중심을 잡아야 돼서 파인애플 버거에는 이걸 넣어야 돼요. 이게
테리야키 소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야지만 하와이 버거, 파인애플 버거 따라잡기 성공을 한 겁니다. 자, 요겁니다 바로. 이제 먹어볼까요? 자, 일단은 버거를 먹기 전에 감자튀김이 예술이에요. 집에서 먹는 이 감자튀김이 저는 제일 맛있더라고요. 자, 감자튀김을 시전을 했고 이제 와, 한번 보세요. 푸짐하죠? 집에서도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푸짐하게. 살아있다, 살아있어. 진짜 맛있다. 성공인가요? 그럼요. 이제 퍼펙트 버거인데. 질수가 그냥 뚝뚝 떨어진다, 진짜. 와. 여러분들도 집에서 하와이 그립고 또 새로운 음식 입맛 없을 때 이렇게 버거를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강추!